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한테, 교회 목사한테 사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성소 예수님한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목사가 신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셀 수 없는 뭇별처럼 이 온 지구에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맞습니까? 그게 선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우리를 의로 삼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것 지키고 저것 지켜서 의로 삼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한 걸음 한 걸음 지키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우리를 위한 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 법을 우리가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은 생각할 때 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셨구나 깨달은 순간 그것은 법 이상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버려요. 법이. 법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싹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왜요? 여러분들 부모잖아요. 자식을 사랑할 때 이거 해 저거 해. 근데 그 자식이 정말로 하라 하지 말라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엄마의 사랑이고 아빠의 사랑을 깨달은 순간 그것은 어떠한 권면과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예,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의로 삼아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에 대한 답변, 주님 믿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너는 내 자녀야,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가족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족의 관계가 아니었고요. 세상과 떨어진 분리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쾌락과 지금 즐겁고 기쁘고 세상에 대한 그 탐욕스러운 것들만 했을 때는 우리는 분리된 상황이라 가족이 아니었지만, 그죠?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족, 의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면서 아브라함이에요. 자, 믿었지만 증거되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아빠가 얼마 줄게. 근데 그거 못 믿어가지고 아빠 그거 내가 어떻게 믿어? 그 증거를 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의로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싫다고 하시질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아브라함의 그 하나의 믿음을 노라고 대답하시질 않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9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아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분부죠. 그런데 해질 때 12절 아브라함에게서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출애굽해서 자손들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약속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증거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이 걸어가세요.
17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화로가 타는 횃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간 게 아니라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혹시라도 같이 약속을 하면 아브라함이 어기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절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왜안 이루어지 주시는지 하고 기도할지라도 그게 언젠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이루어질 거예요. 예. 우리는 그 믿음을 알고 이 언약의 말씀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로 25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새 언약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의 연약성을 아세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쫙 나타나셨으면 하나님이니까 그냥 믿고 강제적으로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성육신으로 오셔서요. 얘들아, 우리가 죄를 이길 때는 이렇게 이기는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 와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지 않니? 나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우리 부모를 통해서 알려주셨단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내가 매진했어.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죄를 이렇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 달라는 건 너무도 당연하지 않니? 왜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는요, 그냥 흙도 집어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금식을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권세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아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알지만 계속해서 공격했어요. 예.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질 줄 알고 공격한 거죠. 하나님이면 공격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었기 때문에 공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반열에 설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 성소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요, 이 땅에서 성막을 쳐놓고 대제사장들이 죄를 많이 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리려고 갔다가 방울 딸랑딸랑 하는 거 있죠? 예,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안 들리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죄 있는 사람도 죽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끌려서. 예,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믿지 말고 이제부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향한 항상 간구하시면서 이 새로운 언약 보증이 되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듯이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얼마나 너무너무 그 믿음이 강렬하게 간다고 하면서도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실수하면서도 주님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의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큰 죄를 덜 짓지요. 그죠?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이 나를 송사하잖아요, 벌써.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지. 맞는 말씀이죠. 그쵸? 이러한 대제사장이,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 그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큰 선물이에요. 예?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가 든든히 있으면 우린 정말 걸어갈 때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내 뒤에 백그라운드예요. 돈은요, 일만의 악이잖아요. 아, 돈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돈 때문에 누가 내 옆에 붙어 있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도 불편해도 우리의 인격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인성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그 인성을 보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바라보고 붙어 있다? 그것은 악이에요.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 돼요? 등을 돌려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사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그게 든든한 백이에요. 그보다 더 큰 백은 없지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내 보좌에 함께 앉히는 것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내가 읽게요. 이건 마지막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아유,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기면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에 중요한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은요, 지금 실질적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건 행위 구원이야, 이렇게 우리가 멀리할 때가 너무도 많았거든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오류예요.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니까 따라와 하고 우리는 믿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고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구원하니까 구원이 쉽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재판받는 데 한번 가보실까요? 근데 그 판사가 좋은 결과를 내면 아휴, 한숨이 너무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실형을 때렸을 때는 그거는 하늘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정말 아는 가족이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여러분들 느끼는 감정은, 실질적으로 친구가 당해도 이렇게 오는데 그 친구는, 그 가족이 당할 때는 얼마나 큰 것을 당하겠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재판 받을 때 여러분들이 면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봐야 알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마음을 온전하게 고쳐먹고 말 그대로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구원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죄를 싹 쓸어서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없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다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 죄의 그 군더더기, 죄의 그 먼지털 하나까지도 물두멍에서 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유, 더 좋은 언약, 이 새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딱 해놓고 제사장들이 딱 와 있어요. 성막 딱 만들어 놓고 양을 잡아서 죄를 회개하거든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양을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예요. 집에 기르는 애완견 있으세요? 집에 기르는 어떤 동물이 있어서요? 그거를 내 죄 때문에 정가시키고 그 애완견을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애를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배를 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때 가르거든요. 네. 살아있을 때 모가지를 따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도 그들이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한줄 알아요? 나는 애완견 또 있는데. 난 내일 또 잡으면 되지. 내가 오늘 죄 짓고 내일 또 잡으면 되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가니까 그 성막이 피바다가 됐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겠어요? 예.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조금은 우리가 깨달지 않나요?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3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 성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셨어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계셔야 그것이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한테 교회 목사한테 사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성소 예수님한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목사가 신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조금 여러분들과 틀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것뿐이지 똑같다니까요. 예, 저도 여러분들 범죄할 수 있어요. 아사왕이 왜 범죄했어요? 평안하니까 안전하니까 범죄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고 물리치고 그 주변 국가들이 조용했었지만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 사탄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좀 어려운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모형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 하늘 성소가 왜 하늘 성소라는 걸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그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장막을 명하시면서 하늘의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모형을 본따서 이 땅 성막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하늘 성소를 빗대서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이 있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돼요? 번제단에 가서 매일같이 우리가 고백을 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물두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두멍. 물두멍에 가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주여 이 시간에 저를 고쳐주시고 저의 잘못된 나의 행동을 고쳐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동일하게 우리가 물두멍에서 매일 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뭐예요? 모향대로, 식양대로, 모향대로 하늘의 모형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막이 하늘의 모형대로 만들게 하신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보좌 쉐키나 영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 이 솔로몬의 성전에 가면 아주 양쪽에 아주 기가 막히게들 해놨어요. 그런데 하늘의 성전은 어떨까요? 우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해. 우리 찬양이 이렇게 하잖아요. 가면 조용하게 들려오는 그 찬양, 그 장로들의 그 찬양, 찬양 소리가 여러분들의 귓전을 환송할 거예요. 들어라, 들어라, 문들아 열어라 하면서 촥 시편에 보면 예? 예, 24편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24장 7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를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우리가 머리를 들 거예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왕이신 여호와를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승리하고 이기고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저를 의로 삼아주시고 끌어서 어디요?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앉혀놓을 건데 그때요 우리는 몸이 지금보다 쇠약해진 몸이 아니에요. 홀연히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예, 죽지 못할 몸으로 변화되니까 어떤 몸이요? 병들어 시들어 있는 몸이 아니라 젊고 튼튼하고 강한 몸, 예, 아름답고 예쁜 그 모습으로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찬양보다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술술술술술 흘러나올 것입니다. 예, 그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때 가서 해요. 지금 조금만 참았다가 그때는요 악이 없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쁘고 즐거울 때 가진 엔돌핀, 아드레날린, 각종 좋은 호르몬이 막 생성이 되잖아요. 순교자들이 왜 그렇게 죽었어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칼의 목에 거기에 달렸을까요? 그때는요 예수님만 호르몬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각종 호르몬을 통해서 순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그들은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있나요? 아픔을 겪고 있나요? 여러분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 5분, 10분 지나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게 돼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진실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목사를 통해서 임재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 경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